경기도에는 교통 여건이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곳이 많은데요. 수원시가 예약제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광역 콜버스 운행을 시작합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콜택시처럼 불러서 탈수 있는 광역 콜버스가 수원시에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구간은 권선구 당수지구에서 서울 사당까지입니다.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에서 콜버스 예약을 누르면 버스 승차 위치와 탑승 시간, 좌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에 정기 탑승 예약도 가능합니다. 이용요금은 일반 광역 버스와 같은 2,800원입니다.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약제로 운행되는 만큼 버스 대기 시간이 짧습니다. 경유하는 정류장도 네 곳으로 적고 예약이 없는 정류장은 멈추지 않고 지나가 목적지에 빨리 도착할 수 있습니다. 45인승 버스 3대가 6회씩 하루에 모두 18회 운행합니다. 수원시는 상대적으로 교통 낙후 지역으로 꼽히는 당수지구에 출퇴근 교통난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 체감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교통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수원 당수지구에는 현재 6천여 세대가 거주 중입니다. 오는 2027년에는 15,000여 세대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수원시는 시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이용 통계를 분석해 버스 운행 횟수를 늘릴 계획입니다. OBS 뉴스 이정현입니다.